네, 시작할게요. 42페이지 수자원 관리 해수 파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부터는 뭐 해양오염 부분이라서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대기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생활하수 등이 해양으로 유입됐을 때, 해수가 이동했을 때, 선박의 해난사고, 몇 번이죠? 3번이죠. 그렇죠? 해수의 이동은 오염 원인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표층 해류, 위에 있는 표층 해류 같은 경우에는 바람, 우리나라의 뭐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풍이죠. 무역풍과 그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표층에 있는 해수들이 흐름이 생기는 거고,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심층 해류 같은 경우에는 소온이라든지 염분에 의한 것이 많죠. 그래서 해수 이동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오염 때문에 해수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은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했어요. 1번에 보시면 진공 장치를 이용해서 스키머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방법이죠. 비중차를 이용해서 원심력으로 기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고, 분산제를 뿌려가지고 기름을 분산시켜 제거하는 거는 화학적인 방법이죠. 4번에 보시면 패드형이나 롤형과 같은 흡착제를 가지고 흡착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건 3번밖에 없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문제랑 동일해요.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천지만 조금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해수가 이동하는 것은 오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4번에 보실게요. 4번에 보시면 적조, 바다에서 조류가 이제 붉은색의 적조 같은 것들이 증식하면 적조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조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 중에 하나인 점토살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황토살포법에서 적조생물의 구제효과를 지닌다고 알려진 성분은 뭐예요? 알루미늄 이온이에요. 그래서 황토에서 적조를 직접적으로 살조를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성분은 알루미늄 성분이다. 5번에 볼게요. 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유류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유류가 유출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름이 유출되면은 햇빛이 투과를 못 하잖아요. 그쵸? 비투과율이 감소가 될 것이고, 햇빛이 투과를 잘 못하면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류가 증식을 잘 못한다는 거고, 그래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플랑크톤 자체가 1차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되면 빛이 기름 막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잘 하지 못하면서 1차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네요. 광산 투과율이 감소한다. 따라서 광합성량이 저하하고 용존산소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바다 표면에 기름막이 쌓여져 있으니까 재포기가 잘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재포기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DO 용해도가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기름막 형성으로 용존산소의 용해도, 그러니까 DO의 용해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용존산소량이 감소되고, 네 번째로 보시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이 됐는데, 그러면 기름 자체가 뭐 어류라든지 바닷가에 사는 그런 생물체에 부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기름 냄새 같은 것들이 나면서 어류의 가치 같은 것들도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생물의 생육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류가 해양으로 유출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번이 되겠죠. 6번, 7번에 관련된 문제는 해수